안녕하세요. 애견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는 애견훈련사 도큐입니다. 오늘은 흥미로운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. 현재 강아지 구충제 품절 사태로 구하기 힘든 거 알고 계신가요? 미국인 60대 남자가 어떤 특정한 강아지 구충제를 복용 후에 폐암이 완치되었다는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요. 이 남성은 미국에 사는 조 티벤스라는 60대 남성입니다. 2016년 말기 폐암 진단을 받았고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. 하지만 한 수의사가 개 구충제를 먹고 6주 만에 뇌암을 완치한 사람이 있다며 이 티벤스라는 남자에게 구충제를 먹을 것을 제안했다고 하네요. 티벤스는 이런 제안을 받아들여 임상실험에 참여하였고 3개월 뒤 말기암이 완치되었다고 합니다. 말기암 완치 효과가 있다는 소식이 이곳저곳 퍼지면서 지금은 반려견에게 구충제를 먹이려고 해도 구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. 심지어 이 특정한 구충제는 2배에서 3배의 웃돈을 주고 팔리기도 한다고 하네요. 이 구충제는 바로 파나쿠어라는 구충제입니다. 아마 애견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면 이 구충제가 효과가 좋다는 사실은 잘 아실 겁니다. 이 약의 성분 중 펜벤다졸 성분이 말기암 환자를 완치시켰다고 전해지는데요. 현재 원료가 다 떨어져서 만들지 못하며 10월 중순에나 원료가 수입되어 다시 생산한다고 하네요. 희한하게도 한국의 대형 약국 거리에서도 이 구충제를 찾는 사람들의 문의가 급증하였습니다. 하지만 한국식약청에서는 항생제를 허가 없이 복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사람으로 한 실험이나 복용 연구 결과가 없다고 하네요. 그렇기에 일반인들이나 환자들이 이 약을 먹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. 또 이 구충제를 고용량으로 먹을 시 부작용도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. 하지만 저는 여기서 의문인 것이 말기암 환자가 이런 부작용 걱정을 할까요? 또 말기암 환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경으로 마지막으로 이 구충제를 먹는 일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. 그렇기에 효과를 본 사람들이 나오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임상실험을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. 개 구충제가 사람 말기암을 고친다? 그렇다면 말기암 환자는 이 약이 확실한 보증이 안 됐다 하더라도 먹어야 하는 걸까요? 아니면 먹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?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 이상 애견훈련사 도큐였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